그러면 바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쇼핑센터 관리소장을 맡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먼저 의장께서 소문보고 및 개설을 읽겠습니다. 예, 주식회사 영덕구 쇼핑센터 총 주주 66명, 발행 주식 총 136만 7,437주이며 오늘 주주 총회에 참석하신 분 43명, 87만 2,412주 주주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주식회사 영덕구역 쇼핑센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표이사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영덕구역 쇼핑센터 주주 여러분 참 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표이사로 무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총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쇼핑센터가 앞으로 더욱더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주님 여러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십시오.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 몸이 돼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결의안건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4일 이 자리에서 모든 주주분이 참석하셔서 신승희, 이재석, 최태형, 김정남, 박명욱 이사를 2일자 감사로 뽑아주셨습니다만 12호 조향사 김홍기 주주께서 주식수로 결의하지 않고 전폭한수 투표해야 했다고 해서 2015년도 12월 20일 서울 남부지방공원에 총리의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7월 20일에 저에 대해서 업무 정지 가처분을 해왔습니다. 이에 법인 측에서는 항소를 제기했고 업무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놨습니다. 추후 법률관계의 확정을 위해서 오늘 총회를 개최해 신승희, 최대형, 김정환 이재석 이사로 2일자 감사로 선임권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박명욱 이사님은 7월 12일 사임하셔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 감사 선임은 1주당 1억일권으로 행사합니다. 참석하신 주주님들의 결의의 결과에 따라서 현 이사 감사는 청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결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결의에 대해서 간단히 의장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결의 게시에 주주님들께서 순차적으로 본인의 주식처와 결의 약견이 적혀있는 결의표를 수령하셔서 단상으로 올라와 그 결의표에 오늘 결의 안건에 찬성하시면 찬성란,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빨간 부뚜껑으로 반대 부뚜껑으로 스탬프를 찍어 주셔 표시해서 옆에 놓여있는 결의함에 넣어주시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시간 자리 정리한 다음에 예, 결의를 개시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뚜껑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해서 그 결의표를 주시면 여기에 찍어서 예,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야, 이로서부터 좀 나오세요. 이로 불러면 뽑으면 한번 나오세요. 이로 나오세요. 손님을 상점이나 만드는 예, 저 신성이를 지지해 주시면은 찬성해 주시면 되고 싫으시면 반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투표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집계를 해야 되는데 참관하실 분은 참관해 주세요. 주식수 본인은 본인 소유 주식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므로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총 90만 4,987주가 결의하여 참여해서 찬성 78만 9,899조, 반대 67,601조, 87.2% 찬성으로 무효는 47,487조, 신성이 최대한 김정관 이세섭 이사로 1일자 감사로 선임하는 것을 통과되었음을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마음 또 여러분들의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진실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언합니다.